봄문화축제가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봤어. 이거는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 이거 주식이 왕창 물렸는데.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방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직방탈입니다. 비가 엄청 이옵니다. 오늘 주말인데 어린이들 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온 거 여기 청주입니다. 청주. 청주 박물관에 왔는데 아, 이거 비만 안 오면 딱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번 비가 오매도 불구하고 여기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이렇게 봄문화축제가 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5월 6일,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한 행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직방탈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비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지금 어린이들 난리 났어요 지금.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붕붕카 경주대 청주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열정이 대단하네. 지금 붕붕카 타는 거 보이십니까? 야, 깃발도 흔들고. 야,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야, 열정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 여러분 여기가 지금 축제 기간인데 막 이런 행사 부스 같은 것도 엄청 해놨는데 비 때문에 망했습니다. 비 때문에. 어,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오, 여기 보면은 붕붕카 접수 부스가 여기 있었군요. 오, 자, 이런 식으로 행사장이 미니 로봇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신기하다. 야,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요즘 유행인 3D 펜입니다. 아, 요즘 이거 엄청나게 산대요 애들이. 이거는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 이거 주식이 왕창 물렸는데. 자, 저기 보시면 국립청주박물관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이 이제 메인 출입구인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청명관이라고 이렇게 관 같은 게 많이 있네. 근데 여기서 잠시 후 4시에 서커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가 산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은 와, 저 멋있지 않습니까? 비는 좀 와도. 자, 청명관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명관 4시 풍선 서커스. 이거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도 이렇게 행사가 있구나. 자, 잠시 후 4시부터 청명관에서 공연한다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사람 여기 다 모여있네. 비가 와가지고. 이야, 이제 시작합니다. 아, 선물도 준답니다 여러분. 이야, 박수를 잘 칠합니다. 호응을 잘하라 이거죠. 엄마 즐긴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다 보면 그래도 호응을 잘해주네요 애들이. 자, 그러면 먼저 음악과 함께 신나게 풍선 만들어 볼 텐데 풍선을 만든답니다. 시작했습니다. 풍선을 먹었어요. 풍선을 먹어버렸어요. 자, 이제 국립청주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박물관이 이쁜데 왜 아무것도 없어? 아, 이쪽이 관람 방향이네요. 이리로 가야 됩니다. 청주 주변에는 바다가 없답니다. 대륙이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래요. 그렇죠. 자, 고곡 금속으로 변화된 삶. 야, 화이트. 오,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여기. 야, 이런 것도 있고. 와, 이거 뼈 같은 거다. 뼈. 와, 여기 되게 잘 돼 있다. 원시인들. 야, 자, 이거는 4인 참사검이래요. 와, 보존이 되게 잘 돼 있네. 오, 이런 게 보면은 다 청주에서 다 이렇게 출토된 것들이에요. 야, 무기랍니다, 무기. 야, 그리고 요거는 토기들. 아, 역시 옛날의 상징이죠. 이건 뭐야? 소 머리 같은 게 있네. 아, 곰 머리뼈래요. 와.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금속 이전의 삶이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금속 이후의 삶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철기입니다. 철. 와, 철이 다 녹슬었다. 역시 철은 오래 못 가죠. 야, 그리고 여기 이제 충청북도의 삼국시대. 야, 뭐 이런 건 갑옷입니다. 갑옷, 판갑옷. 야, 저건 검인가 보다. 무기. 야, 이런 걸 다 어떻게 이렇게 출토를 했네요. 신기하게. 이건 거푸집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거죠. 오, 야, 이런 거는 엄청 지금도 색깔이 보존이 잘 돼 있어요. 목걸이라는데. 야, 이쁘지 않습니까? 오, 요거 3번은 거울이라는데 이렇게 거울인가봐요. 오, 이런 것도 있고. 야, 이런 건 뭐야?
아, 허리띠 고리랍니다. 허리띠 앞에 이렇게 다는 거. 말이 유행이었나봐요. 오, 신기한. 와, 금. 금 귀걸이래요. 와, 삼국시대께 금이라서 이렇게 보존이 잘 되는구나. 이야, 이거 엄청 비싸 보이네. 청주 주성리에서 출토된 거, 28번, 금. 야,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에 출토된 거라는데, 와, 요즘 디자인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제천 교동에서 출토된, 이야. 자, 이쪽엔 또 뭡니까? 앞에 미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박물관이 되게 잘 돼 있네요. 깔끔하게. 경기도 박물관보다 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오니까 뭔가 좀, 오, 요즘은 박물관 이렇게 잘 해놨네. 뭔가 어둡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야, 이거 보십시오. 오. 자, 이거는 종이랍니다, 종. 야. 야, 이거는 쇠북이랍니다, 북. 야, 진 같은 거죠, 진 같은 거. 이건 깨졌다, 진이. 이게 전쟁터 나갔다. 야. 야, 여기 진짜 색깔이 어둡기는 하는데 엄청 고급집니다. 오,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숟가락, 거울걸이, 막, 와, 옛날에 이제 사치품들. 이야. 그런 거는 이제 잔, 국화무늬 병. 이야, 이건 또 병. 야, 이런 거는 보존 상태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병. 이야. 요거는 향로입니다. 거는 향로. 이야, 멋지다잉. 이거는 물과 풍경무늬 정병이라는데. 와, 이런 거 실제로 얼마나 할래나? 오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릇도 쫙. 오, 이런 식으로 또 유물을 선택하면 나옵니다, 설명이. 야, 향,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너무 저렴하다. 근데 X표가 너무 멀리 있다. 좀 가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오, 이런 식으로. 오. 이런 건 너무 저렴했는데, X표를 좀 앞쪽으로 바꿔주세요. 이야. 자, 여기는 염원을 새긴 불비상이라는데, 돌의 내면에 부처 보살 등을 조각하고 바른 자의 손을 새긴 상이랍니다. 아, 이렇게 불비상이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색깔. 오, 여기 진짜 이렇게 부처님들. 이야, 와, 이게 메인이네. 이것도 너무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돌에다 이렇게 새겼냐. 야, 청주 사시는 분들 여기 와보셨습니까? 여기 무조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해놨어요. 멋지게. 이야, 이게 보시면은 한 면이 아니라 양 사면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야, 그죠? 와. 자, 여기 보시면은 93년도 얼마 안 됐죠? 거기 사직동 무신천 제방공사를 하다가 구덩이에서 이 많은 이 금속 공기품들이 나왔대요. 이렇게 400여 점이나. 근데 대부분 사내사라는 이름을 써 있었다고 하는데, 와, 절이 엄청 큰 절이 있었던 거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자, 이렇게 360도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돌려보고. 와. 자,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는 또 뭐가 있나. 좀 어둡긴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잘 보입니다. 오, 여기 오니까는 부처상이 있습니다. 이야, 고려시대의 부처랍니다. 와, 요것도 이제 고려 후기 때라는데, 와,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드네. 요거는 조선 후기 때랍니다. 와, 화려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야, 나한? 촛대. 이게 진짜 이쁘네. 와, 이런 거는 진짜. 와, 뭡니까 이거? 부처를 모신 작은 법당, 조선 후기 작품. 와, 이런 미니어처 모양으로 된 부처님들도 있고요. 오, 정교하게 잘 만들었네. 이거는 고려시대에 만든 공영탑이랍니다. 엄청 조만한데, 지금 보면 한 손바닥 하나만한 크기인데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자, 다시 환한 곳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면은 명품. 오, 자, 여기 왠지 명품이라고 써있는 게 엄청 고급진 게. 이야, 역시 명품이 괜히 명품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금 허리띠 보십시오. 와, 이거 보십시오.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 금관, 금관. 딱 봐도 금관인데, 신라 때 금관입니다, 신라. 와, 아, 이거 뭐 엄청 무거워서 쓰지도 못하겠네. 금이 원래 무거운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우, 여기 뭐 그냥 가볍게 보기 좋네요, 여러분. 충북 사시는 분들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국립청주박물관, 청주국립박물관 오셔가지고 아이고 뭐 공기도 좋고 산도 보기 좋고 여러분 날 맑을 때 오십시오. 네, 저는 뭐 우연히 오긴 했는데 행사 같은 것도 내일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아유 비 와가지고 또 뭐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도 한번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빵탈이었습니다. 자, 국립청주박물관은 선사시대 이래 충북지방에서 문화재들 같은 거를 모아놓은 전시관이랍니다. 오, 1987년 10월에 뭐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하네요. 오호. 자, 그리고 여기는 나름 축제라고 이렇게 또 푸드트럭도 몇 개 와서 있는데 아유 이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쉽습니다. 이거 아우 저 스테이크 프리미엄 큐브는 어우 냄새 너무 좋아요. 아우 근데 사람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비가 문제예요. 비가 어린이날에 비가 와가지고 축복들